저는 피해자 엄마입니다. 저의 딸은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해 뇌출혈로 진단받고 입원한 지 10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숨은 끊어졌지만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딸의 시신 옆에서 몇 번이고 큰 소리를 불러보고 뺨을 부겨보며 눈을 뜨기만을 바랐습니다. 제가 부르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런 반응 없는 딸을 보며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딸아이 눈을 감지 못하고 있어 딸의 눈을 감겨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겨도 딸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겨주었지만 끝내 눈을 감지 못하는 딸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을 감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저의 딸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합니다. 국과서에서는 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폭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죽인 그 가해자는 구속도 되지 않고 지금도 거리로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법입니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며 딸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가해자로 인해 죽임까지 당하고 죽고 나서도 편하게 가지도 못하고 영아실에 누워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폭력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건강하던 우리 딸은 왜 죽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수사당국은 가해자를 위한 기관입니까? 당연히 제가 입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만 지켜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국과수에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병이 없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10일 만에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병이 온 것이 아닙니까? 왜 폭력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디 정밀 검사에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서 영호의 몸으로 저 차가운 지하에 누워있는 우리 딸의 영혼을 달래주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딸아이가 저한테 한 말은 엄마, 나 살 수 있어? 이 말을 진짜 억지로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엄마가 큰 병원에 데려가서 꼭 살려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엄마입니다. 이상입니다.